제군들 반갑다. 오늘 여러분의 정신개조를 맡은 교관 에티제라고 한다. 오늘은 사회생활하면서 무시당하거나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제군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딱 봐도 연약해서 손해보고 살 것 같은데 어떤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틀렸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땐 아니야. 뭐야, 답정너도 아니고. 여기 이상해. 재밌어 보여서 왔는데 도망갈까? 자, 그럼 시작하겠다. 첫 번째, 표정. 사람을 볼 때 처음 보는 게 얼굴이니만큼 당연히 표정은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제군들처럼 평소에 해실해실 웃다가는 얕보이기 십상이야. 못 웃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무서운 표정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자, 모두 따라 하도록. 입을 다물고 눈에 힘을 준다. 실시. 통과. 통과. 애매한데 일단 통과. 넌 왜 안 해? 전 그냥 놀러 온 건데. 그래도 해. 집에 가고 싶어. 이 정도면 됐군. 그럼 두 번째, 부탁 거절하기. 원래 부탁이란 거는 들어주면 고마운 거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 게 정상이다. 근데 부탁이랑 협박을 착각하는 나사 풀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많다. 거절할 때는 우선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근데 거절해도 화내면 어떡해요? 그건 거지 같은 인간임으로 손절하면 된다. 말이 쉽지. 자, 한 명만 실습해보겠다. 인프필은 내가 부탁하면 거절해보도록. 왜 나야? 야,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나 대신에 주말에 알바 대타 좀 끼워줄 수 있어? 미안. 나도 주말에 바빠서. 동작 그만! 애초에 시작부터 단호하지 못해! 다시! 미안하지만 안 돼. 나도 주말에 약속이 있거든. 뭐라고? 안 해준다 이거야? 아, 알았어. 잠깐, 아까 이러면 손절하라면서요. 그냥 어떻게 나오나 해봤다. 뭐 이런. 그럼 다음 세 번째, 화내는 법. 잠을 인 세 번이면 호구다라는 말이 있지. 화낼 상황에 화내는 건 당연한 거고 못 내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호구인 거야. 착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엔 남 착한 걸 이용해 먹는 하자 있는 인간들이 세상엔 너무 많다. 자, 따라하도록. 야, 미쳤냐? 뒤지고 싶어? 이게 도대체 무슨 수업이야? 이 정도면 대충 된 것 같군. 자, 이제 배운 걸 바탕으로 밖에서 얕보이지 말고 살도록 이상. 배운 게 없는 것 같은데.